오늘은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에 나오는 위티 캐릭터를 이용해서 눈물나는 희생게임을 진행해볼거다. 안녕하세요, 거북도사 아니 위티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샌즈 스킨을 낀 친구가 보이네요. 혹시 거북도사 채널을 본 건 아닐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인트로를 찍고 오니까 한 명이 희생을 해 있습니다. 위티 스킨을 끼니까 자신감이 올라가서 한번 이 좀비 사이를 뚫고 열쇠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와우, 역시 위티 스킨을 끼니까 자신감이 올라가서 열쇠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좀비 무리를 뚫고 복귀를 하면 되는데, 역시 좀비들이 쉽지 않네요. 뭐야, 샌즈 친구가 갑자기 쓸데없는 희생을 하게 됐습니다. 열쇠를 가져오고 나니 갑자기 어르신이 등장을 했네요. 어르신을 만났는데도 인사를 안 해? 이번 판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유유? 나 때는 말이야. 혼내지 착착하시고 죽으세요. 나 때는 이딴 게 말고. 많이 늙었잖아요. 그럼 죽으셈. 메탈 슬러그만 했다고. 그러니까 죽어요. 이야, 이번 판 친구들은 상당히 매콤한 맛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최대한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친구들의 총 공격에 당황을 했는지 어르신 친구가 갑자기 잼미니 컨셉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 친구를 처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요. 어르신 친구가 이렇게 컨셉 플레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문이 열리고 용암을 건너오고 있었는데, 뭐야? 아니, 용암 라운드에서 은근히 죽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투표 라운드에서는 이제 어르신 친구와 빡빡이 친구 그리고 제가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 친구보다 빠르게 발언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나이스! 역시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까요? 어르신 친구로 몰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응, 아니야. 어르신 친구 역시 상당한 눈물 나는 희생 게임 고수인 것 같은데요. 적을 없애기 위해서 위티, 저의 캐릭터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건 빡빡이 친구의 투표. 과연 어르신 친구를 투표해줄까요? 일단 먼저 문 앞에서 대기를 해준 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르신 아니면 위티인 제가 죽게 될 상황. 저는 역시 이 순간이 가장 떨리는 거. 뭐야. 문이 왜 열려? 빡빡이 친구가 갑자기 강제 종료를 하는 바람에 문이 열리고 말았는데, 오케이. 문 앞에서 존버를 하고 있던 덕에 야무지게 칼을 얻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번에도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것 같네요. 일단 이 친구를 불러 세워준 뒤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요? 이야, 이 친구 상당히 공격적인 친구인데요? 한번 어르신에게 나이를 여쭤봤습니다. 사실 저 초딩님! 초딩이라고? 헉... 죄송합니다! 초등학생이면 저의 필살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이로 눌러버리는 고등학생 6학년. 저보다 나이 많으세요? 13살! 꼬맹이 자식. 13살이면 나이 먹을 만큼 먹었네요. 이 친구가 메탈 슬러그가 재밌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크크로 뺑뽕 희생게임이지. 메탈 슬러그라며. 두 번째 질문은 희생게임 대 킹피스. 저 킹피스 안함. 오, 철벽방어. 그러면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내심 제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샵처리가 됐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 쓰레기킹이 되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뭐야, 설마 여기야? 계속해서 샵을 남발하는 우리 어르신 친구. 도대체 어떤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아, 보여! 예? 쓰레기킹이 되고 싶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따라와 주라고 말을 한 뒤 어르신 친구를 데려갔습니다. 저 친구 생각보다 순수하게 저를 믿고 있는데요. 일단 용암 앞으로 데려간 뒤
제가 희생을 하는 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에게 뒤에서 저를 밀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애매한 답변을 합니다. 막상 이런 상황이 들이닥치니까 저 친구도 당황을 한 것 같네요. 아니요. 역시 세상에 나쁜 어린이는 없다. 한 번 더 강하게 물어봤습니다. 칼먹은 당신의 승리입니다. 이 친구 방금 전까지는 쓰레기 킹이 되고 싶다고 하더니 이제 패배를 인정을 하네요. 한번 위티와 센즈 어떤 게 더 좋냐고 물어봤습니다. 센즈가 더 좋습니다. 역시 센즈 아직 인기가 죽지 않았네요. 친구들도 혹시 센즈를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들은 센즈 모름. 여러분들의 친구는 센즈를 알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요즘 친구들은 어떤 거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오, 약간 의외의 대답이네요. 그렇다면 이 질문은 못 참지. 롤 vs 로블록스. 난 롤 안 해서 로블록스. 이 친구의 선택에 감동을 해서 마치 희생을 하는 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 저 친구의 썰렁한 아재 개그 덕분에 적까지 얼어붙을 뻔했습니다. 이번 위티로 희생 게임하기 아주 쉽게 또 쓰레기 킹이 됐는데요. 유튜브 각을 뽑아준 저 친구에게 감사하며 이번에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위티로 하는 푸나펑 기대되는데?